다후리 무덤에서 여러 점의 편상 철부가 출토됐지만 처음엔 그 용도를 알 길이 없었다. 뭉툭한 날을 비롯해 전혀 사용된 흔적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완제품의 철제 도구들이 함께 출토되면서 판상 철부의 용도가 밝혀지기 시작했다. 판상 철부는 자루에 끼워 도끼로 사용하거나 끈으로 묶어 자귀로 사용했다. 그러나 판상 철부의 용도는 이것만이 아니다. 다호리 1호분과 같은 시기의 무덤인 경주 사라리 130호에는 무덤 바닥에 판상 철부가 무려 70매나 깔려 있었다. 마치 판상 철부가 무덤 주인의 부와 권력을 상징하는 듯하다. 판상 철부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은 김해 양동리 유적에서 더 확실해진다. 각종 철기들과 함께 판상 철부 수십 점이 출토됐는데 그 모양이 이전의 납작도끼와는 달리 길쭉하게 변해 있다. 그 모양은 도끼이지만 그건 하나의 쇠등이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의 그 돈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한 그 쇠의 덩어리 그 자체를 묻었다라고 볼 수 있죠. 판상 철부의 정확한 용도를 파악하기 위해 판상 철부의 성분을 분석해 보기로 했다. 최종 제품이 되려면 전자 현미경에 나타난 판상 철부는 입자가 미세하다. 많이 두드렸다는 증거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탄소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 강철이 되려면 탄소가 많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초기 단계에서 강철이 되기는 아직 부족한 일부의 탄소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각 철제품에 따른 탄소 함유량이다. 보통 철제 도구는 0.4 이상인데 비해 판상 철부는 탄소량이 0.3 이하. 판상 철부는 무기나 생활 도구를 만들기 전 단계인 중간 소재였던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판상 철부는 그 크기와 형태가 다르게 변화한다. 4세기 마렵의 무덤인 복천동 22호분에는 무덤 바닥에 커다란 덩이 쇠들이 깔려 있다. 철정이라 불리는 이 덩이 쇠는 길이가 50cm에 달한다. 판상 철부 두 개를 맞붙여 놓은 모양으로 양쪽에 날이 있다. 도끼 모양의 판상 철부가 철정으로 변화한 것이다. 4세기 이후 4세기 때는 비교적 대형 철정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5세기에 접어들면서 이 초기에는 대형 철정이 나오다가 이 5세기 중력경부터 이 철정이 이 작아지면서 이 규격하는 경향을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철정 자체가 하나의 그 가치 기준으로서 되었기 때문에 이 규격화가 되고 또 그 가치 기준의 상황이 변화되어 가기 때문에 소형화되는 추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형태만 변한 것이 아니다. 홍익대 박장식 교수는 철정이 이전의 판상 철부에 비해 한 단계 더 진전된 중간 소재임을 밝혀냈다. 철정 각 부위의 탄소량을 조사한 결과 날 부분에 탄소가 첨가돼 있어 강철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 부분에 탄소만 집어 넣어주면은 사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하루만 있으면 되죠. 뭐 불을 온도를 높여서 약간 물렁물렁해진 다음에 두드려서 자기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고 그다음에 담금질을 해서 강화를 시키고 이런 작업을 스스로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철정은 거의 최종 단계의 중간 소재이므로 쉽게 완제품을 만들 수 있다. 반으로 나누면 도끼가 되고 철정을 여러 개로 자른 뒤 끝부분만 오므리면 꺽쇠가 된다.
여러 개로 자른 철정을 다시 반으로 잘라 끝부분을 두드리면 이렇게 화살촉이 된다. 그러니까 몇 개 안 되는 제품을, 그러니까 한 개밖에 안 되는 제품을 이용해서 거의 철기 시장 전체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면으로 봐서는 제가 볼 때 우리나라에서 이 철정을 유통시키는 그러한 사람들의 그 아이디어는 뭐 기가 막힌 아이디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판상 철부나 철정의 유통 단위는 몇 개였을까? 양동 162호분의 판상 철부는 열매씩 묶여 있다. 열매씩 묶여 있는 건 철정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여러 개의 철정을 묶기 위해 끈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것은 아마 운반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묶어서 운반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 맨합되는 자체가 이 복천동 22호분에서는 20매, 그리고 또 복천동 11호분에서는 70매 등 이 10매 단위의 양상을 보입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어떤 막 10매 단위다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이 기준으로서 어떤 가치 기준으로서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 10매 단위로 맨합이 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 서기의 기록도 판상 철부나 철정이 10매 단위로 유통됐음을 뒷받침해 준다. 또한 삼국지 위지동 이전은 판상 철부가 단순히 내수용만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짐작하게 해 준다. 변진하니 낭낭 대방 외에 공급한 철은 바로 중간 소재인 판상 철부였던 것이다.